자, 이거는 예. 능률 김성곤 중학교 3학년 능률 김성곤 제 6과 Take part in economy. 자, 읽어 볼까요? Take part in. 한번 더 take part in. 뭐에 참여하다는 뜻이죠. 또는 참가하다는 뜻입니다. 유사 표현이 꽤 많아요. 예, 맞아요. Participate. Participate 아니고요. Participate in. 또는 join. 참여다. 그래서 take part in, participate in, join. 땡땡에 참여 또는 참가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중학생으로서 in the economy. 여러분, the economy 뭐야? 경제죠, 경제. 경제입니다. 근데 경제학과 경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경제학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합니까? Economics예요. 그래서 요 X가 들어가면 학문이 됩니다. Robotics, 로보타. Economics, Physics, 물리학. 자, 그래서 Life in the Sharing Economy. 무슨 말이에요? 공유 경제에서의 삶. 즉, 공유 경제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이죠. 손흥민은 옵니다.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아빠 뭐 해? 라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What should we do? What should we do?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아빠? Why don't we? 동사 원형 알죠? 뭐 하는 게 어땠는데 Why don't you와 Why don't we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Why don't you는 역시 동사 원형이 와고요. Why don't we도 동사 원형이 오지만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 했는데. 그렇죠. 이는 청자, 즉 그 말을 듣는 청자만 하는 거고 얘는요 화자와 청자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땡땡 해보는 게 어때라는 겁니다. 그렇죠? What should we do this weekend then? Why don't we go camping? 여러분 go ing 알죠? go ing 언제 쓰는 겁니까? 어떤 의미 때 쓰는 겁니까? 뭐 그냥 하러 가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하이킹으로 등산을요. go hiking. 낚시는 go fishing, go camping, go shopping, alright, go climbing, go fishing. 아들이 얘기합니다. But we don't have a tent. 우리 텐트가 하나도 없잖아. Should we buy one? 우리가 한 개 살려야 될까? 이거 뭡니까? 부정대명사. 그렇죠. 잘했어요. 부정대명사는 언제 쓰는 겁니까? 정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예. 두 번 그 반복 언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을 회피하고자 했던 말을 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대명사는요 단수원 복수는 뭐야? 원스라는 데서 조심하셔야 돼요. 어 선생님 원은 하나가 아닌가요? 그렇지 하나와 하나가 모이면 뭐가 돼? 원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위에 있는 것은 단수를 대신하고자 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원수는 복수를 대신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텐트 하나 우리 사야 되지 않나요? 또한 who 누가 will take care of 돌볼 것입니까? 누구래? 우리 강아지를. Don't worry. 걱정 마. I know. 나는 뭐야? 몇 개의 앱을 알아. 근데 이거 무슨 관계됩니까? 주관대. 이거 뭐로 바꿔도 돼요?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주관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 동사가 바로 따라온 거죠. 스위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뭐 캔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캔이 없다라면 뭐 그냥 헬프를 썼겠죠. 당 스위치 내게 스위치 걱정할 필요는 지금은 없다. 자, 우리를 도와줄 몇 개의 앱을 나는 알고 있어. Borrow. 자, 읽어볼게요. Borrow from your neighbors. 이런 borrow는 뭡니까? 빌리다죠. 그쵸? 그러면 빌려주다는요? Lend입니다. Lend는 네가 뭐 어떤 입장이 되는 거야? 임차인이 되는 거야. 임대인이 되는 거야. 임차인이죠. 빌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되려면 임대는 아니죠. 임대는 임대하는 건가? 임차인 빌려. 임차인, 임차인을 빌리는 사람.
임대인이 빌려주는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랜드는 빌려주는 거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쓸 때는 동사 랜드고요. 빌려받는 사람은 바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rent 그 너의 neighborhood neighbors 그 이웃한테 빌려라. 자, ask your neighbors. 여기 지금 사실은 이탈릭체예요. 적으세요. 이거는 고유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고유 대명사의 단어가 아무리 복수에 있다 해도 이건 무조건 단수 처리입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 얘들아. 여기 neighbors가 있다 해서 그게 복수가 아니라 대문자로 다 있는 것은 대모다 고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그래서 help라는 단수 동사인 거야. 이해되죠? 네. 여러분 help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다. 첫 번째 뭐야? 헬프가 준사역 동사일 때 어때? 준사역 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두 가지가 가능하지. 동사운영 또는 투부동사인데 원어민은 뭐를 더 선호하더라? 동사운영을 선호합니다. 하나도 안 까봐요. 안 할까봐요. 까비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동사운영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헬프가요. 이제 헬프가요. 동사운영이나 투부동사를 목적으로 가지. 이게 아주 핫한 겁니다. 따라 얘기해 볼까요? 헬프는 동사 원형이나 투 동사를 모두 다 목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게 키 포인트.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여러분이 공부하고 암기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꽤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을 도와요. 이거 뭐야? 목적어죠. 목적보로 동사 원형이 지금 준사역 동사로 의 그 목적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뭐 하는 거야? 찾도록 도와주는 거야. 뭘 찾죠? 물건들. 어떤 아이의 물건들? They can borrow. 그들이 빌릴 수 있는 물건들. 자, 이건 목관대죠. 목관대인 근거가 뭐야? 목적어도 없지만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네. 주어가 있으면 무슨 관계대명사는 절대 아니다. 주관대가 아니다. 왜? 없어야 그것이 격이 되기 때문에. 자, borrow 다음에는 명사가 다동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되죠. 목적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하고 borrow 그냥 전치사구로 갔어요. 즉 타인들로부터 빌릴 수 있는 물건들이 쉽게 찾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ask your neighbor.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읽어 봅시다. 시작. Ask your neighbors helps people easily find items that they can borrow from others. 자, first 뭐면 우선 users 뭐야 주어죠. download 동사고 앱이 목적어죠. user들은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search for가 검색하다는 말이죠. 자, 여기 요즘에 가장 핫한 인기 있는 문법이 뭐야? 일반 동사 병렬구죠. 특히 현재 시제 동사 병렬 구조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죠. 그래서 다운로드 해라 앱을.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유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유저를 찾아라. 근데 이 that은 무슨 뜻이야? 주관대죠. 근데 얘는 뭘 바꿀 수 있어? who로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선행사가 누구니? 선행사 누구니?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를 해줘야 돼. 스위치 뭐야? Another user가 지금 단수잖아. 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도 동사도 단수 동사가 되는 거야. 스위치 꼭 기억하세요. 항상 주관대를 우리가 접할 때는 주관대를 접할 때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주관대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수를 앞에 있는 선행사에 잘 맞춰줘야 되는 거야. 영작 할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em they need. 그런데 또 관계되면서 나온 거야. 목관대 위치가 빠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item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다음에 또 어떻게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까? 네, 100% 중간에 목관대가 생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필요한 아이템. 마치 이거는 물물교환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우선 다운로드를 하여 그 앱을, 그리고 또 다른 유저를 찾는데요. 그 유저가 뭐야?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위에 나오는 이 유저들입니다. 유저가 물건을 구하잖아요. 그 유저가 다운로드를 해요. 그 앱을. 그리고 그 유저가 또 다른 유저를 찾는데, 그 또 다른 유저라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자기들이 찾고 있는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 일종의 지금 뭐와 비슷해요? 당근의 뭐 무료 나눔 이런 거 비슷하죠. 자, 그리고 나서 they pick up, 티크 뭡니까? 찾는다, 찾아온다. 즉 이게 우리가는 픽업이라는 건 들어올리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픽업, 즉 어딘가 떨궈 놓겠죠. 또는 받아오겠죠. 받아온다, 찾아온다, 그 물건.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return, 반환한다. 이것이 이제 메커니즘이다. 이 Ask Your Neighbors의 그 앱에 돌아가는 방식이다. 자, 12월 12일입니다. 재즈민, I ask for, 나는 요청했다. A board game. 그리고 하나를 얻었다. 또 이게 뭐야? 부정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 요청했는데 하나 얻었다. 뭐 이 아까 앞에 나오는 이 보드 게임을 의미하는 거죠. 다 이것도 뭡니까? 요즘에 또 핫한 거, 예, 과거 동사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보드 게임 하나를 요청했고 그 하나 얻었다. In less than 30 minutes. 이게 뭔 말이냐면 in 다음에 시간 오잖아요. 시간 단위가 어떻게 봅니다. 뭐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땡땡 만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less than이 뭐뭐 미만이잖아. 미만. less가 뭐의 비교급이야? little의 비교급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비교급을 하니까 less가 된 거고, than은 뭐뭐 보다잖아. 그래서 땡땡 미만. 지금 같은 시간은 어떻게? 30분도 채 되지 않아요. 안에서. 즉 30분 미만에. 30분도 채 안 됐을 때 보드게임을 하나 구했다는 거죠. 나는 좋아한다. 이 재즈민 여자는 뭘 좋아해? 여러 러브는 뭐죠? 동명사도 되고요. 투 부정사도 된다고 그랬죠. 세이빙이 왔습니다. 투 세이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뭘 좋아한다? 이 여자애는, 재즈민의 여자애는 I love saving money. 돈 절약을 좋아한다. 근데 어떻게 절약해? 바로 by ing 뭐뭐 함으로써. 어떤 물건들을 그냥 빌림으로써, 굳이 그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물건을 빌림으로써 돈 아끼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또 못 가네, 또 나왔어. 예. 그쵸? I don't often use. 내가 often need. 자주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need가 타동사잖아. 그럼 뒤에 목적 반드시 와야 되는데 안 왔어. 어? 못 간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못 간대 that을 주로 쓸 때는 언제? 못 간데 위치도 되고 that도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물론 who도 되고 that도 돼. 근데 굳이 that을 좀 고집해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 어떤 경우를 했어? thing으로 끝나는 선행사 있다든지, one으로 끝나는 선행사 있다든지. 대박. 따라해봐. 최상급 서수 순서를 할까? The first, the second, third와 같은 서수. 그 다음에 뭐야? The very, the only, 이런 것들. 또 뭐 있어요? 사물이 사물 선행사와 사람 선행사가 동시에 올 때, 뭐 예를 들어 a boy and a dog, 이거는 반드시 됐어야 돼요. a boy를 맞추면 who가 와야 되고, a dog을 맞추려고 하면 which가 와야 되잖아. 그렇게 선행사의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올 때 돼. 근데 지금은 뭐다?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대시 주로 온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요. 소리 내 읽어볼까요? I asked for a board game and I got one in less than 30 minutes. I love saving money by borrowing things that I don't often need. 자, 그 다음. Also, I think, 명이 돼 빠졌어요. I think that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Eco-friendly와 똑같은 거죠. 바로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여기가 왜 부사가 왔냐? 예, 여러분, 이게 형용사입니다. 아, 선생님, ly로 끝났는데 왜 형용사인가요? 예, 명사에다가 l 붙이면 품사가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적이다. 오케이. 이것이 문제 나옵니다. 바로 더비 콤마 더비. 더비 더비가 시험 문제 나오죠.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입니다. 저를 소리 내 읽어 볼까요? 시작.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 한 번 더 시작.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 왜 더비의 주동을 이게 빼놨어요? 가로에 놨어요? 생략할 수도 있다. 뜻은 뭡니까?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야? fuel가 뭡니까? fuel가 뭐의 비교급? fuel이 fuel의 비교급이죠. 예, 더 적은이란 말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less 쓰면 안 된다. 왜 안 돼? few와 a few는 뒤에 가산 명사 복수 써야 돼. 이거 모르는 친구 됐다 마나. 그 왜 굳이 less가 leader의 비교급인 less가 안 나오고 few가 나왔냐? 뒤에 뭐야 이게? product 뭐니? 즉 가산 명사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uel밖에 안 되는 거야. 딴 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덜 살수록 이 원문이 뭐야? We buy product잖아. 그렇지? 이게 원문이죠. 우리는 제품을 산단다. 얘를 더비 더비 때문에 앞으로 내민 거야. 그래서 the fewer product가 되어버리는 거지 어순이. 알겠죠? 그래서 더비 주어 동사가 이렇게 원래는 여기다가 앞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뭐 때문에? 더비교급 주어 동사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덜 살수록 우리가 제품을 덜 살수록 the more resources we save 우리는 어떻다? 더 많은 자원을 아낄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fuel의 반대말이 사실은 뭐야? more이 되는 거죠. fuel의 반대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mor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온 100% 아니 1000% 이 문장은 시험 문제 나와 물론 응용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알겠죠? 우리 소리 내 읽어봅시다. The fewer products we buy, the more resources we save.